왜? 왜긴 왜야? 갈아입어. 네 캐비닛 좀 뒤졌어. 고마워. 고마울 거 없어. 내가 안 하면 찬영이가 할까 봐 하는 거니까. 근데 너 최영도한테 들킨 거야? 잘 모르겠어. 그러게, 애초에 분수에 넘치는 학교로 오길 왜 오냐? 나 대박, 지금 난리 났어! 김탄이랑 최영도랑 복도에서 서로 막. 김탄이랑 최영도랑 뭐? 너 뭐해, 미쳤어? 넌 좀 닥쳐라. 이게 어디서? 나랑 얘기해, 이건 놓고. 무슨 일인데? 머리끄댕이까지 잡은 거 보면 엄청난 일이겠네. 뭔데? 너 따위 것 때문에 학교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? 김탄이랑 채영도 지금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야. 어떡할 거야? 진짜? 뭐? 어쩌다 니네가 쌈질을 하냐. 이 형님 속이 말이 아니다 이것들아.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학교야? 어차피 마지막 수업이라 집에 가서 샤워하려고. 영도랑 탄이 골프 수업 들어왔냐? 오긴 뭘 와, 이사장님한테 끌려갔는데. 근데 둘이 왜 그러는 거야? 옛날엔 친했다며. 내 말이, 넌 걔네 왜 그런지 알아? 나 자세히 몰라. 탄이 유학 가는데 영도가 공항에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. 이렇게까지 틀어진 건 몰랐지.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? 김탄이 찬상 좋아하는 거 같지?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쉴드가 그렇게 적극적이야? 넌 식당에서 초딩 최영도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? 넌 왜 맨날 김탄만 편드는데? 야 강예솔,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? 워워, 언니들까지 왜 이래? 하루 두 번에 힘들다 나. 아 윤찬이 왜 안 와? 나 그... 진짜 차은상 엄마래? 너네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야? 야, 대한민국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다음으로 유명한 변호사다. 막았다. 말도 안 돼.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. 난 영도 앞에서 쪽만 팔고 창피해. 영도 오늘 안 오겠지? 징계 때문에 교내 봉사 갔을 거야, 탄이랑. 그나저나 탄이랑 영도 그만 화해시켜야 될 텐데. 정석은 창고 같은데 단 둘이 가두는 게 짱인데. 지금 분위기 봐선 둘이 같이 가두면 다음날 한 명만 살아있을 것 같은데. 다 뜯어먹고. 뭐?